자, 존박 씨도 한번 청해봐도 될까요? 혹시 뭐 즐겨 부르시는? 예. 가장 최근에 정말 감명 깊게 들었던 곡은 네. 영화 코코 혹시 보셨나요? 벌써 이제 Remember Me라는 곡이 전 그거 들으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진짜 아,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Remember M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we are apart. Remember me. Though I had to travel far, remember m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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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대박이다. 끝까지 못 불렀네. 아 진짜 진짜 고막이 녹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네요. 와 오늘 한번 당했으면 우리 다 눈물 나왔어. 진짜. 막 영화의 장면도 떠오르고 지금 두 분 오신다고 해서 뭐 아침부터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많이 줄을 쭉 쓰시면서 두 분에 대한 소원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적어 주셨거든요. 네. 몇 가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어달라는 글들이 제일 많고요. 이게 여러분의 소원인 거죠? 그렇죠, 소원이죠. 네. 알라딘 성대모사 해주세요. 알라딘 성대모사? 그렇지, 어떻게 조금 이따가 노래로. 그래, 그래, 노래로. 예, 예. 존박 씨 춤춰주세요. 아, 요거는 춤을 진짜 못 춰요. 지금 분위기가 약간 안 어울리긴 한데. 예. 춤이? 예. 진짜 멍치거든요. 진짜요? 네, 완전 멍치예요. 아, 요럴 때 이렇게 막 음악 같은 거 나오면 좋은데. 무슨 일단 소원이 있나요? 이거 왜 보고 싶은데? 존박 춤추는 게 소원이에요. 비욘세! 비욘세! 비욘세 춤. 여러분, 저는 준이가 아닙니다. 그래요. 아. 알라딘 바지 입고 왔습니다. 알라딘 그러면은 뭐 한 바퀴만 둘러봐 주세요. 예, 아 그럴까요? 예, 알라딘 바지. 제가 춤을 못 춰서 항상 예능에서 네. 춤추라고 하면 예. 항상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아 정말? 이 정도. 아, 예. 아 이런 거. 예. 이런 거밖에 없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소원 낭비하시네요. 알라딘 쇼케이스에서 알라딘 바지 입고 다리춤 추시는 존박 씨를 만나보겠습니다.